오늘 이렇게 손수건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앞치마를 박아보겠습니다. 원단은 이렇게 네모난 것, 42 곱하기 42cm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처음에 대리는 작업이 좀 들어갑니다. 대림질은 무슨 옷하는 것처럼 시접을 크게 넣지 않습니다. 작을수록 좋은데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면 좀 얇게 하시고요. 또안 되겠다 그러면 크게 하셔서 이 시접을 자기 할수 있느냐 작게 넣으면 좋습니다. 한번 접고요. 두번 접어서 대립니다. 손수건을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마라바퀴나 옛날에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재 수건 같은 거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얄쌍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두 번. 접은 것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모서리부터 하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 되돌아박기 하고요. 네, 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만든 손수건에다가 줄을 만들 적에는 이렇게 긴 원단 52cm를 준비하시고, 이 폭은 5cm입니다. 5cm 폭의 원단을 반 접고, 네, 이런 식으로 박아주면은 끈이 됩니다. 예, 끈을 붙이는 방법은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9cm 부분에서 이 끈을 이렇게 한번 박아주시고 조금 띄어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여기를 한번 박아줍니다. 그러면 겉에서 이렇게 앞면이 나오게, 네, 다 박힌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이 있는 손수건입니다. 끈이 있는 손수건이란 즉 앞치마 같이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단으로 보여드리면 좀더큰 레이스를 해서 끈을 박아주시면 또더
여성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원단에다가 이런 레이스를 박아도 예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